네, 이번 시간은 이 포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while문을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while문을 착실하게 잘 이해하셔야지만 이 포문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while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상기를 해드리면,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while문인데요. 자, while문에서는 이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될 코드는, 코드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언제까지 이 코드가, 자, 주인공은 이 녀석이죠. 자, 이 코드가 언제까지 반복될 것이냐, 라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 동원된 이 로직은, 자, 우선 첫 번째, 자, 이 부분이죠. i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요 내용이 실행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실행해도 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i의 값이 10보다 작은지를 체크하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 라는 것을 위한 문법적인 또 기능적인 로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 즉, i의 값을 1씩 증가하는, 반복할 때마다 1씩 증가하는 것 역시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과 요것인데, 그런데 딱 보시기에도 요렇게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로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여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자, 여기에 만약에 100줄짜리 또는 1000줄짜리 코드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1000줄짜리 코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코드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것과 이것과 이것, 즉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저런 요소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 나중에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패턴을 문법적인 요소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이 포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문을 사용하게 되면 항상 반복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예, 자주 사용하는 이런 문법적인, 이런 로직적인 것들을 하나의 문법적인 것으로 응집시켜 놓기 때문에, 예, 보기에도 좋고 관리하기에도 좋은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언제나 포문을 쓰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초기 값이 있고,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라는 조건이 있고, 초기 값, 조건, 그리고 반복될 때마다 그 초기 값을 변경시켜주는 그러한 구성을 갖고 있는 어떤 반복문이라고 한다면 while문보다는 포문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포문의 문법적인 요소는 어떠냐면, 자, 우선 for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괄호가 등장하는데 while은 괄호 안에 종료 조건, 반복 조건이라고 하는 것만 들어갔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while에는 이것만 있었는데요. 자, 포문에는 바로 그 초기화라고 하는 것, i는 0으로 세팅했던 거 있잖아요, while에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것, 즉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로직이 있었죠? 바로 그것이 이렇게 포문 안에, 괄호 안에 보시면, 자, 순서대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부품들, 초기화, 종료 조건, 반복 실행이라는 이 부품들은 여기 보시면 요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이 기호로 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과 요것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뤄서 무엇을 완수하냐면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 라는 것을 지정하는 로직이 바로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while문과 똑같이 반복적으로 실행될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제를 보시면 아마 설명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 저는 이클립스로 화면을 옮겨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예제입니다.
자, 이걸 실행을 하면 아까 우리가 while 문으로 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0부터 9까지를 화면에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포문이 나왔으면 이제부터 반복을 실행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포문은 세미콜론과 세미콜론으로 요 덩어리와 덩어리와 덩어리 이 부품과 부품과 부품을 서로 구분하고 있는데 바로 제가 밑줄 긋고 있는 저 부품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 첫 번째 부품은 첫 번째 밑줄 친 이것은 예, 초기화입니다. 초기화 이 초기화는 while문에서 자, 제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while문 있죠? 그거 그냥 카피해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거는 우리가 지금 실행시킬 코드는 아니고요. 우리가 실행시킬 코드는 이겁니다.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코드와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값은 초기화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어디에 대응이 되냐면 바로 이 값에 대응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이 포문이 실행될 때 한 번만 가장 먼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가 10보다 작은지를 체크하는 이 부분은 자, 위에서 바로 while문 안에 이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이 목적,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이 로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라고 하는 것은 예, 바로 이것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반복적으로 실행될 때마다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i++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위에 거는 이제 지워버리고 자, 위에 거 지워버리고 자, 요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i의 값은 0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메모리에다가 i는 0이라는 값을 넣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얘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i의 값은 현재 뭐예요? 0이죠. 0과 10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것은 true죠. 자, 요 중간에 나오는 이 조건이 true가 되면 요 뒤에 있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반복 구문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값은 0이기 때문에 예, coding everybody 제로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구문이 끝까지 다 실행이 되면 이것이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i의 값이 현재 0이었다가 1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실행이 되냐면 i가 10보다 작은지를 체크하는데 현재 i의 값은 뭐예요? 1이죠. 1은 10보다 작은가요? 그렇죠. 그럼 얘가 true가 되면서 자, 다시 한번 반복 조건이 또 한번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때 얘는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calling everybody 1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이 실행이 돼서 현재 i의 값이 1이었는데 2가 되죠. 그러면 얘가 또 실행이 되면 2와 10을 비교해서 tru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반복이 돼서 i가 1, 2였다가 3이었다가 4, 5, 6, 7, 8, 9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i의 값은 현재 9가 되니까 coding everybody 9가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구문이 실행이 되면 i의 값은 9였다가 10이 되겠죠. 그럼 얘가 실행이 되면 10과 10이 10을 비교하는데 10이 10보다 작은지를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참인가요? 당연히 false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나오는 반복 조건, 종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false 값을 갖게 되면 이 포문은 실행을 중단시키고 이 포문 뒤에 있는 이 중괄호 뒤에 나오는 로직이 있다면 그것들을 실행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i의 값을 0이 아니라 5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5, 6, 7, 8, 9로 5부터 i의 값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적어지고 5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1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20으로 바꾸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i++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i는
i 플러스 2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보시는 것처럼 5, 6은 없고 7이 나오고요. 7, 8은 없고 9가 나옵니다. 즉, i의 값이 실행될 때마다 2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요 부등호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또는 i의 값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뺀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큰 수부터 작은 수로 내려오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 좀 머리가 아프니까 해보실 분은 한번 해보시고 머리 아프신 분들은 차차로 어차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동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반복문의 효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기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